그 우리나라 50년 컴퓨터 역사 그 이 워크숍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 그 조금 그 알게 됐다 이제 시작했다 정도까지 왔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기분 좋은 거는 굉장히 그 오늘 그 스피커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래도 60년대 뭐가 있었는가 70년대 뭐가 있었는가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대충 우리 그 크게는 드리는 건 없는 것 같다. 뭐 자세한 거는 뭐가 드리는 거 있어도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먼저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서부터 시작하면 데스크톱 퍼블리싱 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은 커버 못했고 그거는 엄청나게 더 중요한 분야고 근데 90년대는 우리 제대로 아직도 커버 못하고 있어요. 특히 그 90년대라는 거는 먼저 여기 넥슨 이거 온라인 게임 하는 회사입니다. 우리 90년대 엄청난 그 게임의 그 개발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분야는 그 우연히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 시작할 수 있었는 것 같대요. 그 지금 보니까.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 뭐 OS부터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커버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컴퓨터 언어 지금까지 이 50년 역사에서 몇 개 정도 개발을 했어요? 사실 우리 대학교 교수니까 그 대학교에서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소개하는 거는 그 미국에서 개발한 거 영국에서 개발을 한 거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이 분야는 이제 시작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분야는 우리나라 학계 이제 정보과학계, 정보처리학계, 전자공학계 그런 데서 본격적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거 그 하는 그런 숙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로 오늘 워크숍과 그 첫 번째 그 스텝 그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? 네. 그러면 먼저 오늘 그 발표하시는 분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해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